안녕하세요. 지난 영상 사도와 추도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낭만이 가득한 해양 관광도시 여수에 있는 뽀섬 오동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인 오동도는 섬 전체가 동백나무로 덮여 있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동백꽃 군락지와 하얀 등대 그리고 맑은 쪽빛 바다와 바위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절경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근교 수산시장 구경도 하고 저녁엔 낭만포차거리와 여수 밤바다 야경을 구경하면 좋습니다. 여수 앞바다에 해상전에서 백전백승을 거둔 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거북선이 눈길을 끄네요. 배들이 정박해 있는 깨끗하고 푸른 여수 앞바다는 매우 아름답고 이국적이에요. 여수 앞바다 가까이 있는 여수 하면 떠오르는 바다의 꽃섬 오동도입니다. 오동도로 가는 길인데요. 오동도의 대명사 동백꽃 벽화가 마치 야외 미술 전시관에 온 듯한 느낌을 주네요. 768m의 방파제로 만든 이 오동도 가는 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길 양쪽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와 벽에 그려진 예쁜 그림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금방 조그만 섬 오동도에 도착합니다. 오동도 동백숲으로 들어섭니다. 섬이 오동잎을 담고 오동나무가 많아 오동도라 불리웠는데 지금은 5천여 그루의 많은 동백나무가 섬 전체를 덮고 있다고 하네요. 12월부터 3월까지 섬 전체가 빨간 동백꽃으로 물드는 꽃섬이 된답니다. 초겨울이라 꽃을 보기에 이른감이 있었는데 2월쯤에 오면 예쁜 빨간 꽃섬을 볼 수 있겠어요. 동백꽃의 묘미는 나무에 핀 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꽃송이를 보는 것이에요. 동백꽃은 꽃잎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송이채로 떨어져서 더 예뻐요. 2월이나 3월쯤 바닥에 깔려있는 동백꽃들을 찍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동백나무 군락이 섬 전체를 덮고 있는데 만개했을 때 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바다가 아닌 섬 위에 있는 예쁜 하얀 등대 전망대도 볼거리인데요. 아쉽게도 휴무라서 올라갈 수가 없었네요. 동백꽃이 예쁜 건 도톰하고 윤기 나는 잎 때문인 것 같아요. 동백꽃 향기가 가득한 오동도 등대 전망대 위에서 동백꽃으로 만발한 섬을 내려다보면 멋질 것 같아요.
여섯 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